스텔라의 동화 도로시 다른 시리즈가 또 있군요. 색양 모드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게 뭔데요? 아니요? 안 써요. 나는 이게 3부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내 실수였어요. 어디서 본 적 있는 얼굴인데 우리 지금 처음 보는 건가? 아... 만나본 적이 있죠? 전작들을 해본 모양이구나. 그럼 이번이 세 번째로 만나는 거겠네. 아니요, 네 번째로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나 네 번째일지도 모르지, 그죠? 하긴 순서가 무슨 상관이겠어. 내 소개를 할 필요는 없겠네. 이번 이야기도 정말 재밌을 거야. 이건 한 소녀의 이야기야.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내가 없더라도 너만은 이 험한 세상에서 꼭 살아남아야 한다. 하늘에서도 계속 응원할게. 사랑해 도로시. 엄마 왜 돌아가셨나? 어머니께서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와 그리고 새엄마는 그나마 남은 재산을 가지고 여관을 차렸다. 하지만 새엄마, 아 새엄마가 괴롭히죠? 뻔한 구도야. 이 망할 기집애, 너 지금 졸고 있는 거니? 손님들이 계속 기다리시잖아, 어? 아, 너도 눈이 있다면 좀 봐라. 애가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니? 손님들이 많아요. 가서 뭐라도 일거리를 찾아봐. 아버지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셨고, 나는 새엄마의 계속되는 학대와 구박으로 말하는 법을 잊게 되었다. 뭐야? 주인공이 그러면은 벙어리인 게임인가 보네요. 술이 떨어졌잖아. 미리미리 채워둬. 아니다. 내가 돈을 좀 줄 테니 나가서 술이나 좀 사와라. 두고두고 마실 수 있게 여러 통 사와. 그 정도는 들고 올 수 있겠지? 좋아, 그럼 다녀오렴. 무급으로 부려먹네요. 얘가 지금 오갈 데 없는 처지니까. 좋아, 그럼 잘 다녀오렴. 네, 보물선저 그런 건 없겠죠? 일로 한번 가보자. 오, 뭐야 이거. 어? 아, 이게 세이브? 어, 평소에 보던 횃불이랑은 많이 다르게 생겨가지고요. 오, 빛이 아름답네요. 뭐야? 어? 잠깐, 세이브로 또 맞아. 이거. 아이고, 왜 이렇게 불안해? 여보세요? 엄마! 새엄마! 새엄마 어디 갔지? 글씨를 보니 새엄마가 쓴 것 같다. 도로시, 그냥 가르데가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특별히 쪽지를 남긴다. 깡촌 생활은 이제 지긋지긋해. 돈도 안 되는 여관을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나는 이런 데서는 한시도 더는 못 살아. 그렇다고 너를 데리고 떠나면 네가 또 얼마나 나를 귀찮게 하겠어. 지금까지 재산은 내가 여관으로 번 거니까 내가 가져간다. 그래도 내가 착해서 집은 안 팔았으니까 알아서 잘 살 수 있겠지? 다시는 나 찾지 마. 아니 이게, 야 이게 무슨 참. 뭐야 뭔 소리야. 어? 차원의 문이 열리는 소린가? 뭐야? 등불. Q키를 이용해 끄고 킬 수 있습니다. 키자, 끄자, 키자, 끄자. 오. 오, 뭐야 이거. 야, 왜 이래? 아니, 나는 이거 도로시가 그 오즈의 마법사 있잖아요, 도로시? 그거인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한 세계로 가는 거랑 똑같은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보자. 세이브. 하트가 세 개네요. 왜? 누구 또 나와? 세이브. 야, 아직까지 뭐 별게 없어. 이 반짝이는 건 뭐지?
침대에서 휴식하면 체력을 채워줍니다. 아니요. 어? 사람이네? 아 이거 사람이네요. 손님이 왔네. 아 오즈 그래. 너는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 고개를 끄덕인다. 고개를 젓는다. 아 아무거나 고르자. 끄덕인다. 그러니? 길을 잃었나 보구나. 가엾게도. 아 두 개 중 아무거나 골라도 대답은 똑같았을 거예요. 오즈의 대답은.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구나. 혹시 말을 못하는 이유라도 있는 거니?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단다. 너에게 이 세계에 대해 설명해줄게. 여기는 마계, 어둠이 잠식되어 있는 세계란다.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거나 사라졌고 소수의 괴물들이 돌아다니고 있지.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긴 네가 있을 것이 아닌 것 같구나. 그래, 원한다면 네가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줄게. 대신 내가 시키는 일을 조금만 해준다면. 내가 필요한 물건이 조금 있어서 말이야. 원숭이의 폐, 허수아비의 뇌, 양철인간의 심장, 그리고 사자의 두 눈이 필요해.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애들이죠? 우리의 친구들? 근데 왜? 밖으로 나가보렴. 길이 열려있을 거야. 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려무나. 뭔가 좀 되게 고어한 취미가 있나봐. 뭐야 이건 또. 모종의 이유로 오즈에게 패를 받았으나 의심 많은 원숭이는 이 패를 자신의 몸에 넣지 않았다. 그러나 욕심 또한 많았게 버리지도 못했다. 그는 자신의 집의 상자에 패를 담아 보관하고 있다. 그럼 그 상자로 가서 패를 가져오면 되는 거야? 세이브 합시다. 이거 추격전이 있나 본데요, 이거? 그냥 여기로. 오. 또 세이브. 아직까지 별다른 게 안 나오네요? 여기 샛길. 뭐야, 이건 또. 침대에서 휴식하면 체력을 쳐준다. 아, 침대 지금 아직 갈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에? 뭐야? 뭔데? 그냥 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요렇게. 가면 되는군요? 이거는 뭐죠? 비밀번호인데? 5, 6,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 6, 3, 8. 기억해두자. 5, 6, 3, 8. 그쵸? 쉽죠? 이 소리가 나오면은 하나 깼다는 소리입니다. 스위치 작동 열쇠. 아, 폐가 아니었어. 그래. 하지만 어디로? 아, 야야야야야야. 씨. 작동 열쇠. 어, 뭐야? 아, 여기 가시였네? 쉽시다, 그냥. 아, 여기구나. 열쇠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렸지? 어, 두 번째. 클리어. 뭐죠, 이건? 그냥 구멍이 파져있길래 신기해서요. 아, 안 보여. 열리지 않는다. 아, 왜 안 열려? 여기는. 오, 여기서도 잘 수 있는 곳이 있군요. 하지만 굳이 잘 필요 없죠, 지금? 뭔 소리야. 뒤에서 뭐 굴러오지. 이 상자는 밀 수 있을 것 같다. 야, 밀어? 요걸 이렇게 밀고. 요, 여기를 밀어 넣을까? 어, 됐어. 뭔가 앞쪽에 막혔던 게 지금 열린 모양이에요, 지금. 여기가 막혀 있었나 보구나.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 그런 거에 안 쫄아요. 나 노비타의 바이오 하자드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 그런 거에 안 쫄아요. 뭐 달려오실라고? 와봐. 어? 아 못 가네? 야 너도 나도 지금 그냥 거기 못 가는 상황이다. 아 여기가 길이었구나. 이거 아 이거 잘 안 보였어요 이거. 왜 달려오실라고? 무서워서 도망갔네? 자 그럼 여기서? 아 구조가 왠지 누구 따라오기 딱 좋은 구조다. 안 따라와? 어쩐 일이야? 딱 봐도 이거 추격전하기 좋은 구조로 지금 되어있는데? 아 그치 저기 막아놨어. 왜 막았을까? 이유가 있지 그거는. 아래로. 어? 어? 나 죽었어요? 아 아니지? 그래 뛰읍시다. 뛰어놉시다 뛰어놉시다. 이거 다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이런 것쯤이야. 굳이?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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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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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냐면 천재거든. 잘하고 있어. 에이 못 올라오는 거 봐. 에이 처트에 깼다. 아 이게 여기구나 이게. 아 귀환. 어 이게 아 여기로 오는 거구나 이거. 자 그래요 원숭이의 폐 갖다 줍시다. 야 별말 안 하네. 하나 깨면은 바로 다음으로 가야 되는 그런 구조인가 보구나. 더 많은 걸 알고 싶던 허수아비에게 오즈는 지혜를 주었다. 그러나 지혜를 얻은 허수아비는 타인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을 즐겼으며 종래엔 오즈까지 속이고 말았다. 이에 분노한 오즈는 허수아비를 숲 한복판에 박아놓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허수아비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지금도 숲에 들어올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보며 기쁨으로 가득하다. 이 허수아비 이상한데? 내가 어렸을 적에 만화로 보던 오즈의 마법사의 허수아비는 저렇지 않았어. 세이브. 이게 1시간 정도 되는 게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지가 지금 4스테이지니까 2개 2개씩 깨면 되지 않을까 아마? 일단 여기 한번 가보자. 오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 어 뭐야 여기도 새끼들 있어. 아아 그냥 여기 반대편이구나 그냥. 주머니? 주머니? 웬 주머니? 잠깐만 나 안 뒤진 데가 많은데 벌써 지금 여기로 온단 말이야? 잠깐 아래 한번 가보자. 열리지 않는다 역시. 뭔가가 더 필요해요. 그럼 여기 어? 쥐? 야 찍찍아 어딨어? 어딨어? 잠깐 나 따라오는데? 야 설마 데미지니 혹시? 아닌가요? 잡아볼까? 야 쥐야 와봐. 일로 와봐. 생쥐를 주머니에 담아 넣었다. 아 아니네요? 야 근데 왜 나한테 달려와 근데. 아이 깜짝 놀랐잖아. 그 다음은 여기죠? 뱀이다. 아 뱀에다가 쥐를 풀어놔야 되는구나 이거. 근데 어떻게 풀죠? 아무데나 놔? 그건 아니잖아. 뱀을 피해가지고 저기다가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뚫어서 동굴 열쇠. 아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아 뭐야 난 또 뭐라고.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요. 그냥 피해서 가면 될 걸 가지고 온갖 이상한 생각을 다 했네.
그쵸? 8, 2, 4, 10. 뭐야? 빼기 6? 더하기 2? 더하기 6. 뭐죠? 저것만 봐서는 모르겠네요? 8, 2, 4, 10이라는 그게 있긴 있는데? 에? 아, 세이브 아니야? 뭔데, 이거? 응? 야, 다 눌러. 다 눌러. 어? 8시 방향, 2시 방향, 4시 방향, 10시 방향? 그러니까 딱 맞죠? 야, 8시 방향, 2시 방향, 4시 방향, 10시 방향. 그래, 이거였어.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스위치에는 구슬이 들어갈 4개의 구멍이 보인다. 일단 불 켜자. 여기 그냥 불은 별 의미 없고 그냥 수동으로 그냥 광원 밝아지라고 하는 거네요. 구슬. 아, 이거 다 찾아야 되는 거야? 단순해서 좋군. 여기, 여기, 여기. 야, 그러고 보니까 나는 횃불을 지금까지 켜고 있었어. 켜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어두웠던 거야. 전혀 횃불을 켰다는 체감이 안 들었는데. 여기는. 아, 세이브? 세이브 자주 주네? 아, 좋긴 하다. 아, 이게 내가 요즘 도라에몽 바이오 하자드 보니, 하자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세이브를 후하게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사실은 원래 이 정도로 줘야 되는데. 도라에몽 바이오 하자드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거고. 아, 곰이 싫어. 곰이 싫어. 곰이, 곰이, 곰이 싫어. 왠지 저 거미도 책 발사할 것 같아. 초록색 책. 여기 왜 올라가지냐, 이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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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 구슬 몇 개지? 3개네요. 됐다. 4개.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면. 오케이. 아, 여기다. 여기, 여기. 그 동굴 옆에, 여기. 원래 막혀 있었거든. 호수업이. 야. 아. 왜,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아, 버텨? 어? 야, 이게 뭔데? 아, 이 시간대로 빠져나가라는 거야. 잠깐만요. 이거는 그냥 꼼수. 그림판 캡처. 일단 여기, 여기, 그러고. 어, 뭐야? 나 왜 달았어? 아래, 왼쪽, 오른쪽, 아래, 아래. 됐다, 왔다. 다 왔죠? 독버섯의 시체가 있다. 무언가 담글 물건이 필요하다. 거미가 없는 곳에서 상자를 본 것 같기도 하다. 어? 아래. 여기에 상자가 있다고? 아! 아, 있었구나. 됐어. 이거를 가지고 허수아비의 뿔이라는 거구만. 독국물을 마셔. 웃기지 마세요. 아, 이거는 진짜 이 제작자분의 시그니처인가 봐. 이거 안 넣으면은 본인의 존재감을 표현할 본인의 존재감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저 독국물. 허수아비의 뇌를 손에 넣었다. 아, 근데 진짜 설마 여기서도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세 번째 스테이지.
다친 나무꾼에게 오즈는 양철로 된 의족을 달아주었다. 나무꾼은 또 부상을 당했고 오즈는 다시 의족을 의수를 달아주었다. 어느새 양팔 양다리가 모두 양철로 변한 나무꾼은 자신이 남들보다 튼튼하고 강한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오즈에게 자신의 몸 전체를 양철로 바꿔달라 부탁한다. 오즈는 모두 바꿔줄 수 있으나 심장만은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나무꾼은 오즈 몰래 양철 심장을 훔쳐 자신의 몸에 박아넣었다. 그는 지금도 자신이 남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돌아다닌다. 자, 이번엔 뭐야? 아, 여기 자는 곳 있고요. 세이브 있네? 나 솔직히 이 게임 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세이브 몇 개 좀 씹어도 될 것 같아. 스피드런 하는 것처럼. 한번 그래볼까? 내가 또 이 말 하자마자 이제 죽는다. 이제 난 꼭 이러더라고. 어, 뭐야, 벌써 하나 클리어야? 어, 쉽네? 지금 다른 애들 아무도 안 나왔는데 지금? 아직? 뭐야? 어디가 더 있나요? 아, 잠깐만, 이거. 아, 나를 향해 지금 달려오는 거야? 아, 그렇게 막 엄청 쫓아오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이거는 저 위로 밀어 넣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쵸? 됐어. 다음 나와. 여기요? 아, 세이브 있네요? 세이브 안 하기로 했지. 뭐야? 아, 거꾸로 뒤집혔다고? 5821인가? 5821인지 2851인지 모르겠다. 아니야? 그렇다면 이거겠지. 그쵸? 2랑 5랑 헷갈렸어요. 야, 일로 와봐. 어, 그냥 멍청하게 그냥 거기 있어 그냥. 뭐죠? 물 안에는 물고기 몇 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다. 뭘까? 레버가 고정되어 있다. 어, 몇 번에 고정시키겠습니까? 몇 번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어? 아, 아, 두 번째 다리가 생기는구나. 이게 첫 번째 다리가 생기냐 두 번째 다리가 생기냐, 아니면은 요 아래 세 번째 다리가 생기냐 네 번째 다리가 생기냐, 그거를 말한 거구나 저 레버가. 뭔가 했더니만 시계 바늘이 없는 시계가 있다. 참 여러가지 한다 참 진짜. 여기는 뭐지? 세 번째 작은 칼, 낚싯대. 아, 낚싯대 물고기 잡이. 나와. 그치, 월청이구나. 생선, 생선 콜. 생선을 혹시 작은 칼로? 아, 이게 되는구나. 썬다. 생선 안에 무언가 보인다. 시계 바늘. 아, 이런 거였구만. 오, 잘 풀리는데? 뭐야? 응? 야, 뭔데? 움직이는 거는 어디에 움직여야 되는지는 힌트가 안 나왔는데? 네 번째에 있나 혹시?
여기 네 번째 시계 그림이 그려져 있다. 아 여기 있구나. 3시 20분 잘 불렸어. 똥개 훈련이다 진짜. 여기 메꿔져 있네요. 이제 세이브 하고 갈까? 이쯤 되면 보스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러네 보스네. 뭐야 끼리릭 끼리릭. 우와 와 여기서 세이브 주는구나. 오케이 빨리 가자 빨리 가 빨리 가. 야 왜 순간이동해. 센즈야 뭐야 이게. 니가 센즈야? 아 눈태로. 아 눈뽕 에헤이 에헤이 에헤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나 엄청 잘하는데? 어? 아이 아 그래서 앞에 세이브 줬구나 이거. 아 무조건 달려가는게 아니었어. 광산계단에서 써먹었던 거 그대로 또 써먹네. 여기에 숨는 거죠? 밀어. 오! 부서진 양철인간의 시체가 있다. 양철인간의 심장을 손에 넣었다. 어쩌어. 그러니까 나대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다음 가죠. 마지막. 겁쟁이 사자에게 오즈는 용감해질 수 있는 약을 주었다. 사자는 그 약에 의존했고 오즈의 말을 어기고 약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뭐 도핑이야 무슨. 어느 날부터 사자는 점점 난폭해져갖고 그런 자신이 두려운 나머지 사자는 스스로를 철창 안에 가두었다. 약 빨았네요. 처음부터 맵이 되게 복잡해. 뭔가 사원 같은 곳이네. 쥐? 야 근데 쥐 아까 잡았잖아 근데. 야 쥐야 쥐야. 아 이제 못 잡네? 아까 주머니에 있어가지고 잡은 건가 아까는? 뭐죠? 여기에 별표가 돼 있, 반짝이가 돼 있고 용? 에? 양초의 개수 6 아닌가? 응? 아! 아 시간초네요. 시간초네 시간초네. 아 뭔지 알았어. 이거는 뭐야? 뭔가로 더럽혀서 안 보여인다. 아 그냥 저거를 씻어야 되는군요. 저거를 그대로 자빠져있고 9641. 근데 이 9641이 대체 무슨 의미지? 수통을 손에 넣었다. 수통 여기다가 이거 씻어. 아 상형문자로 그대로 나오네. 여기에 박혀있는 대로 숫자를 입력하라는 거잖아요. 9 1 6 4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9 1 여긴 내가 6 입력했는데. 그쵸 됐다. 어쩌어요. 세이브 하십시다. 세이브로 너무 안하면 곤란하니까. 갑자기 게임이 버그로 인해 튕길 수도 있는 거고. 이놈의 쥐는 왜 자꾸 돌아다녀 이거.
스위치로 움직인다. 이거 뭔데? 에? 뭐야? 아무런 그런 트랩도 없이 그냥 프리패스인데? 아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엄마야? 야 됐어. 엎드려 있어. 아 오케이. 여기도? 어? 여기까지 와 이번엔? 아 안전지대가 없네요 이번에는. 여기서 야 나 처음부터 위에 있으니까 안되는구나.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쫓아와? 아 아니야 일로 와봐. 어 됐어. 딱히 어렵지 않았어요. 아 무섭다. 야 원래는 진짜 쫄았을 것 같은데 요즘 도라에몽 바이오하자드 하고 있어가지고 안 쫄았어. 뭐야 못 내려와? 바보네. 여기 하얀 거 있는데 약간? 아 아닌가? 아 약간 여기 하얀 픽셀 있잖아요 이거. 되게 신경 쓰이네. 뭐야 여긴. 뭡니까 이거? 이거를 풀어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맞추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아 이런 나머지도 다 똑같겠지 이거? 아 이럴 수 없어. 저 건너편에 세이브 있네요. 이거는 무슨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뭐 그런. 게다가 무슨 색깔도 있고요. 야 마지막 방이 여긴데? 여기서 뭔가 힌트다운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일십백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천의 자리가 다섯 개라는 거예요. 오천? 그리고 오천? 칠백? 43. 예스. 뭐 줘야지 근데. 아무것도 안 줘? 이게 끝이 아닐 텐데? 야 이것도 봐봐. 오. 4. 거꾸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3645. 근데 이거를 그대로 입력하면 안 될 거야. 3600? 당연히 안 되죠. 저 색깔과의 상관관계를 아직 풀지 못했으니까. 어? 아 이거야? 아 그럼 마지막 남은 이거. 아 이게 글자가 보이네 이제. 아 잠깐만. 그러면은 빨 초 이렇게 되는구나. 야 다 열었잖아 이제. 그치? 세이브 한번 아 자고 갑시다. 에너지 하나 달았으니까요. 응? 이전 방의 바구니 수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석상 앞에 있는 물건 자세히 보고 기억을 해라. 바구니 셀 시간이 어딨어. 9 8 7 이래 자리니까 다 찍으면 돼요. 5 뭐야? 어어! 어어!
아, 이거를 까먹고 있었어, 이거. 내가 정신이 없네요. 여기 뭐 아무것도 없지? 아, 없지, 없지. 아, 왜 이래? 나 완전 고수인 척 지금 하고 있는데, 월클인 척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으면 쪽팔린데? 뭐죠? 어? 아, 개수가 몇 개냐고? 개수가 몇 개냐고? 야, 지나오면서 이거 다 세야 돼, 이거?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일곱 개? 설마 좀 건너편에 있는 것도 세야 되나요? 여기, 여기. 아, 이게 다섯 개구나. 요게 다섯 개. 그러면 뭐야? 여기가 일곱 개고, 여기가 다섯 개고, 여기가 네 개. 또 자는 거 있네요. 이번엔 진짜 휴식이 필요하다. 뭐야? 뭐야? 도망가? 아, 도망갑니다. 저기서 따라올 준비하고 있군요. 아니, 왜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번에는? 아, 밀기야. 아, 이렇게 밀어? 세이브네요. 아, 시간이 복귀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아, 그렇구만. 밀어. 도로시는 괴력을 썼다. 무언가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 같다. 사자의 시체가 있다. 아, 이거 맞고 죽었구나. 사자의 두 눈을 손에 넣었다. 야, 그럼 다 됐다. 다 됐잖아. 약속대로 다 가져왔어요. 다 모아왔구나. 이제 마지막이야. 서쪽 마녀를 잡으러 가는 일이지. 서쪽 마녀를 죽이고 마력의 단계 펜던트를 가져다주면 약속대로 너를 밖으로 보내줄게. 할 일이 또 있어요? 난 당연히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잠겼다. 뭐야? 아, 사다리 가보자. 여기 침투합시다. 침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 여기 코끼리. 이것도 캡처. 코끼리 새 문어야 낙지야. 딴? 뭐야, 왜 비밀번호야 뜬금없이? 이거는 뭔데 불이 켜지고? 이거는? 또 불 켜져? 이것들은 뭐고요? 2431을 입력하라는 거니 혹시? 2431. 아, 이거구나. 아, 뭐야 이거. 파빨 촛발. 이거 어딘가에서 그거 찾아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은 이게 다리의 개수. 아니야. 팔을
문어를 입력해야 되더라. 문어의 다리수. 이게 맞더라, 이게. 아, 그림에서 다리 8개로 그려주지. 여기선 4개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열렸겠죠, 보나마나? 왜 또. 알았어, 알았어. 놀아주러 갈게. 여기는 뭐죠? 초록색. 대문자로 입력? 오케이, 일단. 몰라요, 일단.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요.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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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자메 저미에카? 캄보디아. 아 그러네, 그대로 쓰는거네 이거. 그대로 쓰는거였네요. 자 그러면 위에 뭐였지? 초록색의 콜롬비아구나. 파란색이 캄보디아고. 됐어요. 마지막 방. 아 저기? 한 마리가 아니었네요. 여러 마리였네. 여기다가는? 캄보디아 구슬 3개. 들어간다. 됐죠? 위에 열릴 거야. 세이브. 안 열려? 뭔데 여기? 탈출구 같은 건가 봐요. 일직선으로 달리기 하기 딱 좋게 해만 들어왔네. 또 스도쿠야. 또 도쿠. 아 뭐야, 아 길이 여기 있어. 이거 여기는 막힌 길이고 여기는 뚫린 길이야. 이거 원래 지금까지는 갈 수 있는 길을 반짝이로 표시해줬잖아. 여기다 입력하는 거죠. 여기다가 2 8 4일이었나? 어 고장나 있다. 스패너. 고장나 있는 거 스패너로 수리하라고. 당연히. 오른쪽. 왜 내려가는 길이야? 여기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네요? 반짝이는, 어? 아, 그래, 침대! 야, 이거 지금까지 반짝이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반짝이 표시가 없어, 이제는. 갑자기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 내려가자. 또야? 고마 따라와. 고마 와. 너한테 안 죽어. 자 이제 여기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거 아 세이브. 움직이지 않는다. 예예예예예예예. 왜 여기로 가? 뭔데 여기가 길이죠? 엘리베이터를 움직일 수 있는 장치가 보이는데 어딘가 고장이 나 보여요. 아 뭔가를 지금 얻어야 되는군요. 지금 이것도 어디서 과연? 나가서 찾아보자. 아직 뒤질 곳이 많아요. 왼쪽도. 여기 있죠? 부품을 소위 넣었다. 당연히 부품. 다른 거 있나요 혹시 위에?
부품. 아, 부품이 한 개가 아니네? 이거 몇 개가 그거지? 드라이버. 아, 됐다. 부품, 부품, 드라이버, 드라이버. 다 얻었어. 아, 이거 여기 있네. 아, 이거 안 보였어. 아, 진짜 안 보인다,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부품 다 챙겼는데? 야, 세 개로도 모자라? 아, 한 번 더 말 걸면 되는군요, 이거. 자, 드라이버. 스패너. 부품. 한 번 더 말 거니까 이벤트가 나왔어. 내려가자. 여기가 아니었네. 야, 또 엘리베이터는 어디서 찾으라는 거야? 아, 저 위쪽에 혹시 작동 안 되던 거 그게 엘리베이터야 혹시? 이거. 아, 이거 엘리베이터였네? 최대한 적은 맵으로 많이 돌아다니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군요. 적은 맵으로 플레이 타임 늘리기에는 딱 좋지. 이런 구조. 열리지 않는다. 또 안 열려. 여기는 상자는 잠겼다. 뭐 이렇게 잠긴 게 많아요, 또. 다른 곳 찾아보자. 어? 검정,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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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 여기. 이게 답이었구나. 이게 열린 거니?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아, 이것도 여기다 갖다 놓는 거죠. 갖다 놓는 건데 또 엄청 뺑뺑 돌아가게 만들어놨군요, 이거. 예스! 열려있구나. 비수. 침실 열쇠. 침실에 들어가서 비수로 꽂아 죽인다. 그런 그거죠? 너다. 사냥감이다. 가련한 소녀구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이곳은 매우 위험한 곳이란다. 길을 잃은 모양이구나. 우선 따뜻한 차라도 한잔 내올까? 아니면 피곤할텐데 누울 자리부터 마련해둘까? 아무튼 일단 푹 쉬면서 쉬면서 뺨 때리는 소리가 나네요. 오! 마력이 담긴 펜던트를 손에 넣었다. 완료. 세이브 할게요. 엔딩인 것 같은데, 이제? 놀라는구만. 내 펜던트를 되찾아왔구나! 정말 수고했다. 이제 내 힘을 모두 되찾았어. 너를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줄 수 있겠어. 아, 아니지. 잊은 게 하나 있구나. 내가 사올했던 술은 어디로 간 거니? 망할 기집애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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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베푸는 호의가 항상 좋은 결말을 내지는 않는단다. 네가 그랬듯, 내가 그랬듯. 마녀들, 마법사들은 본래 우월함을 타고난단다. 그 힘을 조금만 힘없는 이들에게 베푼다면 완전한 세상을 볼 것이라고 믿기도 했었지. 하지만 너도 봤잖니, 그 무수한 시행착오들. 하지만 나는 그것마저도 이해했다. 높은 곳에 올라야 멀리 볼 수 있는 법이니까. 더 나은 세상은 더 나은 사람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더구나. 하지만 서쪽 마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 뭐라더라, 날 막겠다고 했었나? 거의 성공할 뻔했지. 펜던트를 뺏기고 인간계로 도망쳐야 했으니까. 인간계 생활은 아주 쉬웠지만 지루했단다.
어미를 잃은 가족에 끼어들어 말 잘 듣는 아이를 키워내는 지루한 작업이었지. 도중에 내 정체를 알아버린 아비는 겸사겸사 없애버리고 말이야. 야 오즈야, 이제 감이 좀 오는 것 같구나. 너 새 엄마니? 여관, 마법사에게 어울리는 짓거리는 아니지 이게. 나는 너를 말을 잘 듣는 아이로 만들었다. 어른의 말을 순순히 잘 따르는 아이로 말이야. 너를 비난하지는 않으마. 네가 멍청한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났던 것이니까. 네 아비가 죽었다고도 생각하지 말아라. 완전한 세상의 첫 번째 순교자였으니까. 마계에서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죽었어. 서쪽 마녀에게 고마워할 일이 하나는 있구나. 인간계가 얼마나 괜찮은 곳인지는 알게 됐으니. 잘 있거라 도로씨. 저놈의 자식 저거. 움직일 수도 없어. 아 이대로 죽어? 가엾은 도로시는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지는 동굴 안에서 죽었다. 오즈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마계에서 나왔다. 끝. 야 오즈야, 너 그냥 우리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구나. 아이, 마법이 응답할 때까지 말을 걸어라. 어? 뭐야? 게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거 엔딩 볼 때 여기를 비춰줬는데 뭐야? 어? 비석 한켠에 본 적 없는 글귀가 보인다. 아 이거 계속 말 보니까 여기에 적으면 들키지 않겠지? 내가 했던 말 아직 기억하고 있니? 마법이 응답할 때까지 말을 걸어라 라는 거는 묘지에 연타를 해가지고 말을 걸라는 얘기였고, 했던 말은 이거잖아. 어 뭐야? 어? 앞으로 일어날 일어났던 일들을 보았다. 어느새 손에는 비수가 들려있었다. 서쪽 마녀를 찔렀던 그 칼이다. 해야 할 일을 해야겠어. 아 기억이 가장 처음에 했어야 하는 일을. 돌아가자. 시간.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들을 다른 뉴게임을 해가지고 시작한 이 새로운 도로시한테 기억을 넘겨줬구나. 이런 방식으로. 오. 심부름은 어쩌고 벌써 돌아온 거야? 아, 아니에요 어머니. 잊고 있던 게 생각이 나서요 지금. 잠깐 너 말을. 서쪽 마녀의 죽어라 이 마녀야. 아 그래. 끝났어? 오즈의 시체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 묻어두었다. 그날 이후 다시 마계로 가는 일은 없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엔딩 2. 아 이거 숨겨진 엔딩이었네 이거. 엔딩 더 없죠? 이게 다인 것 같은데? 다른 엔딩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 이 게임 다 좋았어요. 게임도 재밌었고. 아 근데 출구가 잘 안 보여. 이 맵에서 다음 맵으로 이동하는 그런 출구 있잖아.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였어. 그래서 색양 모드란 게 있는 건가? 그 색양 모드 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간에 저는 색양 모드를 안 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잘. 스텔라의 동화 도로시였습니다. 저는 다른 게임 실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